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구역 공과를 출간했는데요. 3년 교육 과정의 시리즈로 구성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과인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의 정기적 모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그룹 활동을 위한 교재나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의 백석총회는 개인의 예수 생명력 회복과 교단 소속 교회들의 성장을 위해 가정예배, 구역예배, 소그룹 공부 등에 쓰일 수 있는 2024년도 총회 구역공과 예수생명 창조를 출간했습니다. 총회는 공과를 3년 교육과정으로 이번 창조편에 이어 역사, 복음으로 구성했습니다. 공과에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내용에 녹아 있어 교단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3년을 우리가 기간으로 해서 예수 생명 또 예수 복음 또 예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책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 모든 구역장들이 읽으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알수 있는 뭐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제를 갖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공과는 52주 동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7권의 성경을 읽독할 수 있게 구성됐고 절기에 대한 내용과 설날과 추석 가정 예배를 돕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편의니인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교회 안에 작은 단위인 구역에서부터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한국 교회의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수위원진은 신앙인 양육의 관점에서. 총회 차원의 교제가 필요하다며 감수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개관하는 어떤 그런 성경공부가 될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전국 교회 이 백석 교회들이 백석총회 교회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습득하고 또생명여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